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슬라의 우리내는 남자 태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한 주의 마지막 날 금요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3대지수가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다 올라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테크 성장주들 요런 것들도 나스닥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올랐죠. 근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이 어닝인데 그래가지고 아마 요즘에는 뭐 어닝이 나오면 좋게 나오든 뭐 안 좋게 나오든, 좋게 나오면 조금 떨어지고 안 좋게 나오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팔고 나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팔란티어를 제외하고는 제 계좌는 오늘 다 올랐습니다. 우리 테슬라도 지금 1.33%가 올랐는데, 근데 장 초반에 나스닥이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뭐 오픈도, 후보TV, 뭐 나노디멘션, 스케일즈 요런 것들 전부 다 5% 이상씩 올랐었는데, 근데 나스닥이 13,800을 딱 찍고 나서 조금 횡보를 하더니 딱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아침에 왜 그렇게 올랐냐면 이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월가에서 예상을 한 거는 5.8%였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6.1%라 이거지. 그러니까 월가 이게 이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복귀를 안 했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 예측을 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복귀를 안 했다. 자, 어저께 미국의 재무장관 자넷 옐렌 두꺼비가 나와가지고, 야 지금 경제가 너무 빠른 속도로 재개가 되고 있고 이코노미가 지금 힐링이 되고 있다, 요런 식으로 말했죠. 근데 고용지표를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로 복귀를 많이 안 했는데 월가에서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귀를 안 했어. 이건 월가에서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이제 요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고용지표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수직 하강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수직 하강을 했다가 이제 미디어에서 막 말을 하는 거지. 야 지금 고용지표가 이렇게 안 나왔는데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왜 주식이 오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왜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 거지? 이제 요렇게 계속 미디어 쪽에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자넷 옐렌이 또 나와가지고, 야 이거 지금 고용지표에 문제가 있다,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디스커싱 해봐야 된다, 이제 요런 말들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금세 다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갑니다. 뭐 떨어진 거를 그대로 반납하고 다시 다 올라왔어요. 이 10년물 국채금리라는 거는 테크주들, 성장주들한테 직격탄입니다. 요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테크주랑 기술주, 요런 소형주들한테 엄청난 직격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13,820을 찍고 나서 우르르륵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좀 행보를 하다가 좀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내림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거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자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음 주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랑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이 10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5월 12일 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뭐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좋게 나올 것 같진 않고, 근데 이게 또 불안 요소지 않습니까? 요게 또 불안 요소기 때문에 요게 또 나올 때까지,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 지금 며칠이죠? 10일이잖아요. 그러면 10일 날 월요일 날 장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화요일 날 요게 또 결과가 나오는 거에 맞춰 가지고 또 주식시장이 또 요동을 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제 CPI 데이터가 5월 13일에 나옵니다. CPI 데이터라는 거는 Consumer Price Index죠. 요게 이제 모든 물가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올라갔나 내려갔나 이제 요런 거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 데이터는 제가 볼 때는 잘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이 스웨즈 카날, 요게 지금 배가 중간에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배가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뒤에서 배들이 물건을 이제 배달 못하는 거지. 이 물건들이 배달이 안 되니까
이 공급이 딸려니까, 공급이 딸려니까 원가는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 직격탄을, 되니까, 이 CPI 데이터가 잘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날은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죠. 근데 요번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텍사스 워크포스 커미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신청을 하면 실업수당을 주고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지금 이 보시면 이 unemployment 이거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스캠을 많이 당했다 이거야. 내 신분을 어떤 사람이 도용을 해가지고 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분을 도용해서 나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실업수당을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 먹는 거지. 그게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하나하나 다 잡아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실업수당을 받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이메일을 보내지 하면서 나는 일자리를 잃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다 보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다 스캠이라 그러는데 그 숫자들이 실업수당을 청구 건수가 신청을 한 게 아니잖아. 20, 30%는. 그러면 그 20, 30%는 일자리로 돌아간 걸로 다시 숫자가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확 한꺼번에 줄어들 수가 있다. 그러면은 또 이거 경제가 엄청나게 살아나나 보다 요렇게 또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일어난 일이랑 반대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텍스 내는 거 이제 데드라인이 5월 17일입니다 원래는 4월 달인데 요게 이제 계속 연기를 해가지고 지금 바이든이 연기를 해줘가지고 지금 5월 17일 날 이제 데드라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택스를 낼 때 여러분 이렇게 주식을 파는 순간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택스는 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을 팔면서 택스 낼 거를 옆에 빼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딱 택스 낼 때 맞춰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좀 수익 난 것들 그런 것들 팔아가지고 택스를 내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데드라인이 5월 17일이다. 그러면 이런 악재들이 지금 뭐 악재랄 것까지 넣고 이런 위험 요소들이 지금 다음 주에 다 몰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헤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또 그런 것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스닥이 1점 딱 최고 고점에 어떻게 해가지고 운이 좋게 딱 최고 고점에 저는 나스닥 인버스를 들어갔습니다. 나스닥 인버스를 들어갔는데 SQQ 요거는 SQQQ 콜옵션이거든요. SQQQ 콜옵션. 그러니까 QQQ가 만약에 내려가면 QQQ가 내려가면은 요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내려가면은 요거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다 나스닥에 관련된 주식들이다. 그래서 내 계좌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내려가면은 내가 지금 오늘 산 이 콜옵션은 올라간다. 그래서 요거를 해치 차원에서 조금 사봤는데 일단은 뭐 저는 2040불밖에 안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계좌는 43만 2천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0.2%밖에 안 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샀는데 뭐 다음 주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저도 뭐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요렇게 일어날 거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공유하면서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다. 이제 그래서 요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제 계좌에서 뭐 아무것도 추가를 안 했습니다. 오늘 뭐 팔란티어 정도만 제외하고는 다른 뭐 주식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저는 주식이 오를 때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계좌가 그대로입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고 전에 여러분 인버스를 샀다 그래가지고 제가 야 나스닥이 떨어져라 하면서 요거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어느 정도 내 계좌가 떨어질 때 조금 방어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나스닥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거 오르는 것보다 내 계좌가 오르는 게 저한테 수익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 오늘 또 금요일인데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